이번에는 NAS5와의 비교를 통해서 NAS6가 탑재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AF의 퍼포먼스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기종 간 렌즈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간단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NAS5에는 1855 OSS 신형 번들 렌즈를 적용했고요. NAS6에는 PZ1650 파워 줌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비슷한 지점을 가지고 반셔터를 통해 A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품 자체가 약간 한 템포 느리게 NX5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NX6가 비품만 빠르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반 박자 더 빠른 AF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거리와 중간거리 정도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AF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간거리에서 근거리로 올때 약간의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NX5에서는 다소 크다고 말을 한다면 NX6의 경우는 그런 울렁거림이 실제로 NS6에도 존재는 하지만 그 텀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1200 신형 렌즈에서 AF 반응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촬영을 진행했을 때좀더 쾌적한 검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약간 검출이 어려운 지점을 가지고 AF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헐적으로 못 잡는 상황이 펼쳐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따라주고는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NX5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정색의 콘트라스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F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 버거운다는 것을 NX5에서 좀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NX6에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조금 더 대응력이 좋은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번외로 이런 부분에 AF를 사실상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 잡는 환경에서 못 잡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NX6의 하이브리드 AF는 기존 컨트라스트 단일 AF 제품들에 비해서 그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